자, 이번에는요, 레이어 층을 또 이용을 해서 합성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파일에 오픈 해가지고요. 심화 문제 샘플에 1-3번. 브러시 평범한 거로 바꿔치기 할게요. 이거는 좀 그렇고요. 65짜리 할까 싶어요. 너무 조그만하면 칠하기 어려워서 칠하기 전에 입술 색, 이 여자의 입술을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들 건데요. 레이어 층 우리가 하는 거 잠깐 했었는데 레이어 패널에서 종이 접힌 거 있죠? 그게 뉴 레이어인데 뉴 레이어 아이콘을 누를게요. 그러면 투명한 층이 하나 생겨요. 그 층의 이름은 레이어 1이에요. 레이어 1. 자, 그 다음에요. 요 네모난 창이 미리 보기 창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요것이 너무 작으면 바라보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네모난 창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줘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줘요. 체크가 스몰에 되어 있지 않고요. 라지 썸네일에 되어 있으면 그럼 훨씬 커져요. 보기가 시원시원하죠? 좋아요. 전경색을요. 입술 칠하고 싶은 립글로스 색깔로 바꾸고요. 문질러 주세요. 레이어 1에다 칠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문지를 때는 약간 흉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고 나면은요. 그 반영구, 입술 반영구처럼 새롭게 탄생할 수 있어요. 반영구 막 하고 나면 흉측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밖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탈각 되고 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기 흉하지만 새롭게 태어나요. 중요한 건 레이어 1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걸 백그라운드 했다. 그럼 못, 합성 못하지. 합성하려면 이게 두 개가 섞여야 되는 건데,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합성을 못해. 땅바닥에 그리면 안 돼. 위에 띄어 있는 그림이어야 돼. 이게 띄어 있는 게 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떠 있어야 돼. 그래야 얘기가 되거든요. 합성하는 게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퍼서티로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노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막 칵테일 섞는 거를 블렌딩 한다 그러잖아요. 칵테일 섞거나 뭔가 섞는 걸 우리 그 커피 원두 커피도 이렇게 섞어서 원두 따라 이렇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섞어서 블렌딩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블렌딩 맛있게 해야 커피 맛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블렌딩이 바로 노말 부분이 블렌딩 모드 부분이에요. 그래서 블렌드 모드 또는 블렌딩 모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현재 노말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섞인데 어쩌자 눌러서 노말을 누르면 파랗게 되죠. 눌러서 노말을 누르면 노말이 파란색 되죠. 파란색 됐을 적에 딱 닫아요. 파란색 됐을 적에 방향키라고요. 키보드 좌판에 있어요. 아래를 향하는 거 방향키 화살표 둥두둥둥둥 섞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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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는 효과가 이런 효과냐, 저런 효과냐가 다를 뿐이에요. 이런 효과냐, 저런 효과냐. 섞는 효과가 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섞는 효과예요, 이게. 파랗게 되게. 딸깍 하세요, 딸깍. 네, 그리고 손을 떼세요. 네, 마우스로만, 이제 마우스 쓰면 안 돼요. 그러면요. 레이어 1의 레이어 썸네일 창을 보면은요, 원래 그 색깔 맞아. 맞는데, 블렌드 모드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블렌드 모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녹화를 끄겠습니다.